안녕하십니까.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어제 제가 제초제를 치면서 꿩알을 이제 발견을 하고, 이제 그 꿩알이 잘 있는지, 꿩이 알을 잘 품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와 봤습니다. 꿩이 알을 품으면 괜찮은데, 꿩이 이제 알을 품지 않고 알을 버리고 갈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. 알을 버리고 가게 되면은 뭐, 그 알들을 일단은 수습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그꿩 알을 버리고 가가지고, 다른, 뭐, 뱀이라든지 다른 짐승들이 와서 이제 알을 다 먹을 수가 있어서, 일단은 궁금해서 일단 올라와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한번 꿩이 알을 잘 품고 있는지, 없는지, 네, 일단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가까이 가서 꿩이 이제 날아가게 되면, 그래도 알을 안 버리고 알을 안 버리고 잘 품고 있는 거겠죠. 자, 조기거든요. 가까이 가가지고 또 놀래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꿩이 지금 알을 품고 있네요. 자,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꿩이 보이시죠? 품고 있어요. 와, 애청자님들 안 버리고 지금 잘 품고 있습니다. 꿩 맞죠? 보이죠? 꿩. 네. 와, 신기합니다. 안 버리고 있어요. 저 깃털하고 보이시죠? 하여튼 잘 품어라. 다음에 또 놀러 올게. 알았지? 바이바이. 저번엔 미안했다. 알잘 지켜라. 네. 다행입니다. 네, 그래도 놀래도 역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성애는 짱입니다. 네. 다행입니다. 마음이 그래도 좀 후련하네요. 저 때문에 이제 알이 이제 혹시나 다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품고 있습니다. 가까이 가도 네, 꿩이 이제 날아가지도 않고 알을 지키고 있네요. 자, 애청자님들 저는 이제 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다행입니다.